해운대구 좌동의 신도시 아파트 분양회 연합회는 7일 오전 이마트 앞 광장에서 김장 나눔 행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배추 900포기로 분여 회원들과 이마트 직원 등 30여 명이 김치를 담그는 봉사 행사로 장산 노인복지관과 지역 아동센터 등에 150 상자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신도시 아파트 분여회 연합회는 좌동 신시가지의 20개 아파트 분여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이마트와 함께 매달 쌀과 라면, 휴지 지원 및 교회 급식 봉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